인칭 대명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 세 용법입니다. 알겠지?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 바로 나오는 게 이 시야. 그래서 별표 50개. 이 세 용법은 한 다섯 가지가 있으니까 다섯 가지에서 여섯 가지가 있어요. 알겠죠? 이걸 하나하나 이시 뭔지를 잘 증명을 해야 돼. 첫 번째 이은, 자, 이것저것이에요. 이것 좀 줘봐. 그거. 그거 줘봐.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뭡니까? 가르쳤지? 가르쳤지? 이게 지시대명사야. 뭐라고요? 지시대명사. 1번, 첫 번째 뭐다? 지시대명사. 자, 뭡니까? There is a book on the desk. 청소부밥. 재미없죠, 이 책? 안 읽어봤어요. 우리 도대체 읽어본 건 만화책밖에 없어요. 그죠? 잘 안 읽어요, 책이? 자, 읽어봐. 감동적인 이야기야. 자, 읽어봤어? 끝으로 가면서 좀 재미없죠? It's mine. 그것은 내 거다.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책이죠. 이렇게 가르치는 게 무슨 대명사고? 지시대명사. 자, 그런데 우리 책에서 지금 배운 것은 뭘 배우고 있다? 인칭대명사를 배우고 있어. 뭘 배워? 인칭대명사. 인칭대명사 중에서도 3인칭 뭘 배운다? 중성을 배워. 뭘 배워? 중성. 개의를 배우고 있어, 개의. 이게 이거야, 이거. 지금 배우는 거. It's baby. 알겠어요? 그러면 중학교 때 문장에서 다음 중 본문의 it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하면서 자, 어떻게? It is desk 했어. 그러면 이 it은 무슨 it이다? 데스크를 나타내는 지시대명사야. 그러면 이 it하고 같아요, 틀려요? 여기 it하고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이 it은 뭐라고? 3인칭 중성이야. 따라 it's tiger. It's tiger. 이것도 뭡니까? It's animal. 이것도 뭡니까? 중성이죠. 이해됐어? 오케이. 두 번째. 이제 이걸 배우는 거야. It은 뭐라고? 3인칭 중성이라는 거야. 뭐라고요? 3인칭 중성인데 인칭 대명사일 경우에도 인칭이 아닌 게 있어. 비인칭이야. 뭐라고요? 비인칭. 이게 시험이야. 이게 비인칭. 따라해. 시간, 날씨. 계절. 명암. 이런 걸 나타내. It's far. It's Monday.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It's cold. 이렇게 시간이나 날씨나 거리를 나타내는 it은 가르치는 거야? 아니야? 아니죠. 그죠? 자, 지시대명사가 아니야. 알겠어요? 사람을 나타내야 안 나타내? 안 나타내죠. 그러니까 인칭도 아니고 지시도 아니야. 무슨 인칭? 비인칭이라고 해요. 지시대명사에는 속하지 않은데 인칭에는 속해 있어. 인칭에는. 근데 인칭이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비인칭. 자,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많이 나와. 이게 많이 나와. It is far. 자, It's Monday.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it은 무슨 it이다? 비인칭이다. 그러면 자, 2번, 1번, It's desk. 지시대명사. It's baby. 2번. 뭐라고? 중성. 3인칭 중성. 3번. It's Monday. 이건 뭐라고? 비인칭. 이걸 골라라는 게 시험입니다. 이해되셨어? 자, 네 번째. 이제 오른쪽에 가주어, 진주어, 별표. 영어에서는 주어가 길면 안 좋아해. 61페이지에 있어. 가주어, it. 별표. 따라, 영어는 동사를 기준으로 주어가 짧은 것을 좋아한다. 자, 영어는 쭉 밑에 있을 때 여기 동사를 기준으로 어떻게? 주어가 긴 걸 좋아해? 짧은 걸 좋아한다? 짧은 걸 좋아해. 만약에 이 주어가 길면 여기다 뭘 놔버려? it을 놔버리고요. 뒤에다가 진짜 주어를 놔버려. 알겠지? 이 주어를 우리가 무슨 주어? 가짜 주어. 이 주어를 무슨 주어? 진짜 주어라고 한다. 알겠지? 봐봐. It is difficult to answer the question. 영재가 잘못생겼죠? 못생겼죠?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답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박지성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니? 박지성이가 뭐라고 지금 인터뷰한다고? 어떻게? 이 형제, 그렇죠. 이 형제 못생겼죠. 그러니까, 대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대답하기 너무 힘들어. 그러면 it is easy가 돼야 되죠. 자, 보자.
원래 문장이 answer라는 게 주어로 왔어. 동사가 주어로 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뭘 붙였어? to를 붙였어. 또 talking이라는 게 주어로 오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뭘 썼어? ing를 써서 주어를 만들었죠. 주어가 이렇게 길어. 질문에 대답하는 것. 또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 그지? 원래 이 문장들이 어디 있어야 된다? is에 있어야 돼. 근데 주어가 기니까 어떻게 왔어? d로 와버린 거야. 이해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그래 놓고 가짜 주어에 뭘 놨어? is을 넣는 거야. 됐어요? 또 봐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였어. 그 여자가 화를 낸다.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 여자가 화를 내는 건 당연합니다. 라는 문장이죠. 왜? 박지성이가 결혼 안 하자 하니까. 화를 내는 건 당연합니다. 주어가 길어. 그러니까 몰랐어? 가짜 주어 놓고 진짜 주어를 뒤로 돌렸다. 그러면 원래 선생님 주어가 길면 다 있을 넣을 수 있나요? 그렇죠. 아닙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가짜 주어, 진짜 주어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있어. 조건. 딱 보니까 뭐가 있어? 자, 1번. 따라해. 투부정사. 2번에 동명사. 3번 명사절. 이것만 가짜 주어를 넣을 수 있어. 알겠죠? 여러분 책에 있어요.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 동그라미.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거. 선생님이 이게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명사는 나왔는데 이게 가짜 주어인지 진짜 주어인지 더 쉽게 아는 방법은 뭘까요? 여기 보세요. 형태가 있어요. 형태가. 가짜 주어, 진짜 주어는 따라 it, be, 비동사 나왔죠. 형용사, to, it, 비동사, 형용사, ing, it, 비동사, 형용사, that.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따라 it, be, 형, to, 아니면 ing, 아니면 that. 이러면 우리가 뭐다? 가주어, 진주어다. 따라 it be 형 to. it be 형 to. 이해되셨어요? 예, it be 형 to. 뭐 가주어, 진주어다. 그러면 여러분 뭐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도 있고요. 강조 용법도 있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배울 겁니다. 이세 용법 네 가지를 배웠네요. 따라해. 지시대명사. 자, it's baby 할 때는 뭐라고? 인칭? 인칭대명사. 무슨 인칭? 3인칭 중성. 알겠지? it is far 할 때는 인칭도 아니고 지시도 아니야. 무슨 인칭? 비인칭. 그 다음에 it be 형 to의 is은 뭐다? 진주어, 가주어. 알겠어요? 진주어, 가주어. 이러면서 하나만 더 배울게요. 가목적어, 진목적까지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1학년 때. 자, 따라해. I found the book easy. 그랬어요. 자, 이게 O형식이야. 나는 알았습니다. O형식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명사가 나오는데 해석이 뭐가 된다? 이나 가로 해석이 된다. 책이 쉽다는 걸 알았다 이거지. 됐지? 이게 O형식이야. 잘 들어. O형식은 원래 문장을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 I found라는 문장 플러스 the book is easy라는 1형식, 2형식이 된다. 몇 형식이 돼? 2형식. 자, O형식은 몇 형식 플러스 몇 형식? 1형식 플러스 2형식이다. 그러면 이렇게 잘라놓고 보니까 이 더 북이 길어도 좋아 안 좋아? 안 좋은 거야. 알겠죠? 이건 왜? 주어니까. 그지? 근데 이게 지금 무슨 자리가 있어? 목적어 자리가 있지? 그러니까 목적어도 길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 주어가 길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그래서 가짜 주어, 진짜 주어가 생기는 거고 O형식에서 목적어가 길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왜? 원래가 이게 뭐니까? 주어니까. 알겠지? 그래서 가목적어, 진목적어가 생기는 건데
자, 설명을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 딱 이유가 있어. 자, 이게 나와서 주어가 나왔어. 따라해, 주어. 동사. it이 나왔어. it. 다음에 목적격 보어. 그러면 자, 이게 목적어야 말하고요. 목적어. 오로 쓸게요. 그럼 몇 형식이다? 오형식. 그리고 뒤에가 to 부정사 아니면 동명사 아니면 명사 절이 나오면 이게 가짜 목적어고 이게 뭐라고? 진짜 목적어인데 이제 자 이런 형태야. 가짜 목적어 진짜 목적어는 따라해. it 동사 it 목적격 보어 to 부정사 동명사 명사 알겠죠? 그럼 이제 더 쉽게 가르쳐 줄게. 이 중에서 어떤 게 그러면 가짜 목적어인지 구별합시다. 그러면 이 동사가 딱 정해져 있어. 따라합니다. think, believe, make, find, 하나 더, consider, consider가 나와 있고, think, believe, make, find, consider가 나와 있고, it이 나와 있으면, 이건 90% 가짜 목적어야. 알겠죠? 너무 쉬워요. 가주어, 진주어는 따라합니다. it, be, 형, to.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think, believe, make, find, consider 다음에 뭐가 나와 있다? it. 자, 보세요. think가 나와 있고, it 나왔어요. think가 나와 있고, it. 그럼 이게 목적격 보호고, 이게 뭐다고? 진짜 목적어라는 거야. 따라해. I think. I thought. 생각합니다. To support my family, 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my duty, 내 임무다. 이 새끼들을 키우는 게. 알겠어요? 그래서 아빠가 뭐라고? 담배를 끊었다. 알겠니? 미연이 아빠가 담배 끊은 거지. 왜? To support my family가 is my duty니까요. 이해되니? 이문을 집어넣어도 감동이지 않니? 애들이 감동을 안 받아. 감동. 정말 수업에 감동을 주는데. 자, I think. it이 나왔지. 이게 가짜 목적어? 이게 진짜 목적어. Going alone. 혼자 가는 것은, 자, 어떻게? dangerous. 위험합니다. 알겠어요? 누가 이거 dangerous 읽으라니까? 단절. 이렇게 오더라. 단절. dangerous. 자, 애들이 웃지 않아요. 그죠? 자, 재미없죠? 61페이지. 가주어, 진주어. 자. 그 다음에 가목적어, 진목적어까지. 그러면 우리는 it을 몇 개를 배웠습니까? 5개를 배운 겁니다. 정리해 놓으세요. 알겠죠? 오케이. 꼭 1학년 때 시험입니다. 정리야.